젤리님 그래도 예전보다 지금 행복해 보이네요. 이때가 제가 MBC 다닐 때가 이때입니다. 이때 MBC 다닐 때 말랐죠. 이때 제가 말랐어요. 왜 말랐냐면은 이때 개빡셌거든. 뭐만 하면 개 뛰어다녀서 진짜. 야, 뭐 좀 갖고 하면 막 달려갔거든. 지금은 뛸 일이 별로 없잖아요. 옛날에는 무슨 뭐 MBC 방송 쪽에 일하다 보니까 뭐 돌발 사고가 많아서 돌발 사고. 야, 너 B 스튜디오에서 빨리 그 마이크 갖고 와 하면서 이러면 막 달려가지고 마이크 갖고 막 100m를 진짜 한 7초에 주파하고 막 그랬어. 다시 MBC 가셔야겠네요. 다시 가려고 했어 나도. 근데 정직원 떨어졌어. 계약직이었거든. 2년 계약하고 송별회하고 왔지. 선배, 저 정직원 될 수 있나요?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어. 저 계약 기간 이제 반년 남았습니다.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을 거야. 나도 부장님께 말해볼게. 그랬었죠. 결국은 안 되더라고. 왜 안 됐냐고요? 막 서울대 막 나온 사람들도 막 정직원 신청하니까 안 되는 거야. 그 다음에 무슨 뭐 사장 무슨 뭐 친지도 있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. 그냥 술을 많이 마셨죠 그때. 비정규직끼리 모여가지고 선배는 2년 다 채우면 어디 갈 거예요? 나는 다른 방송국 알아보려고. 또 그럴 텐데 괜찮아요 하니까 이번에는 꼭 거기서 정직원이 될 거야. 힘들었습니다 계약직은. 괜히 속만 아파요. 희망이 생겨. 왜 나한테 정직원이 될 수 있다 했어요? 왜? 미안하다. 그때 생각해보면 아른했지. 진짜 미생이었어. 저는 미생 보고 진짜 감동받았어요. 진짜 내 이야기였어. 좀 더 이제 거기 직급만 높은 거지. 진짜 빡세게 했거든. 빡세게 해도 떨어지더라.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MBC를 마친 다음에 이것저것 제 분야가 원래 음향 마이크 설치하고 이제 마이크 붐대 잡는 거 있잖아요. 막 무슨 배우씨 마이크 안 떨어지게 좀 조심하세요 해서 마이크 제가 뭐 떨구고 막 하는 그 일이어서 드라마 찍고 그런 쪽이었는데 조명이랑도 막 친했어. 조명이랑 막 조명 쉐도 조명 좀 잘해봐 마이크 떨어지잖아 해서 막 하다가 이제 그거 끝나고 이제 MBC 다녔다가 KBS 쪽으로 맨 처음에 갔었어요. KBS 쪽으로 KBS 쪽으로도 잠깐 했었거든요. 근데 KBS 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 KBS 거기 있는 그 음향 그 계약직 거기가 MBC에서 거기 또 정년 퇴직한 분들이 만들었대.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해서 사장님이 말하더라고요. 얘들아 미안하다. 우리 이제 음향보다 거의 정규모 음향으로 들어온대. 우리 이제 철수해야 될 것 같다. 에?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또 직업이 날아갔어. 아씨 지읒같다. 순식간에 거의 또 금방 직업이 날아간 거야. 아 이거 또 어떻게 구하냐. 젤리형 화이팅. 아 오니광님 천원 돈에 감사합니다. 직업이 날아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방황했죠. 그런 김에 이제 머리 좀 말끔히 하고 견문도 쌓을 겸 한국을 뜨자 해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고 호주 간 겁니다. 워킹 홀리데이. 거기서도 일 겁나 했죠. 안 해본 일이 없었어. 노가다 먹고 살려면 막 노가다 막 시멘트 공구리. 야! 시멘트 공구리 같은 뭐 쳐? 뭐하다 굴러먹다 왔어? 아, 죄송합니다. 처음이라서. 죄송해요. 이렇게 굴러먹고 또 횟집에도 갔었죠. 횟집에서 야 덴뿌라 이것도 못 튀겨? 기름을 좀 더 묻혀야 될 거 아니야? 밀가루 좀 더 묻혀야 해서 죄송합니다. 덴뿌라도 막 묻히고 막 뜨거운 물도 한번 쏟은 적 있어. 뜨거운 물 뭐 내 몸에 사람들이 뭐야 이거 하면서 야 괜찮냐 하면서 야 너 좀 쉬어 하면서 진짜 빡세게 일했었죠. 새우 까고 양파 까고 별일 다 했어 진짜. 새우도 까고 맨날 그 주방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새우 까고 하다가 오늘 일단 끝이다 얘들아 고생했어 하면은 집에 가서 이제 노트북으로 이제 인터넷 좀 보다가 이것저것 막 거기서 게임도 막 했거든요. 막 페이데이 같은 거 스팀 게임 많이 했고 막 롤도 하고 그 다음에 횟집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했더라 되게 많이 했는데
노가다도 하고. 하, 되게 일찍 일어나야 돼. 재밌었지. 그러다가 워킹홀리데이는 진짜 많은 분들이 와요. 제가 거기 횟집에서 일할 때 제일 먼저 들은 게 그거였어요. 너는 무슨 일 때문에 여기 왔냐. 저는 맨 처음에 의아했죠. 아니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? 하니까 워킹홀리데이는 말이야 모두가 사연이 있어. 막 그래요. 사연이 다 있대. 누구는 뭐 대학 떨어져서 왔고, 누구는 뭐 계약직 만료돼서 왔고, 누구는 뭐 실연해서 왔지. 넌 뭐 때문에 왔나? 저도 계약직 떨어졌습니다. 워킹에 와가지고 비자 따는 애들 많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봐. 잘 적응할 수 있어. 하니까 거기서 막 하다가 어렵더라고요. 진짜 어렵더라. 이게 한국이랑 다르다, 문화가 완전 다르다 보니까 헷갈려요. 밤에도 못 돌아다니고, 이제 술도 길거리에서 못 마시고, 그 바 같은 데서 마셔야 돼. 술을 바 같은 데서만. 술집 따로 있어요. 우리 여유로워. 하다가 생각했죠.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, 내가 하고 싶은 건 뭘까 하다가 다시 떠올랐습니다. 어렸을 때 하던 그 추억들, 오락실에 맨날 들르락 날르락 하던 나의 추억, 그리고 한때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를 하고 싶었던 그 추억. 그래가지고 어? 한번 해볼까?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딱 하게 된 거죠. 그런 식으로 딱 해가지고 맨 처음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. 그냥 워킹 홀리데이 딱 끝나고 나서 아, 한국에서 또 일자리 찾아야 되네 하다 게임하다 보니까 어? 내가 클래스가 좀 되네? 해가지고 딱 들어간 게 바로 에어리언 웨어, 그거였죠. 에어리언 웨어였습니다. 거기서 김동수 감독님 처음 만났죠. 김동수 감독님을 문을 열어주기면서 야! 반갑다! 난 김동수라 한다! 앞으로 열심히 해보자! 어, 네! 아, 자, 마음 편하게 하고! 어, 그냥 제일 앉아! 어, 근데 예! 해가지고 너들 박스 할 거야! 어? 박스 해야 될 거야!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것이었죠. 너희들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. 첫째, 게임하면서 방송을 해야 될 것. 예? 사람들이 막 싫어했어요. 맨 처음 애들이 막 방송해야 된다니까. 방송을 해야 되면서 할 거잖아요. 방송을 해야 되면서. 에? 내가 말이야, 나 게임에서 그 해가지고 왔어. 아, 너희들도 방송해야 돼. 우리들의 목표는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방송하는 거다. 그런 거예요. 그래서 방송하면서 하다가 그때부터 조금씩 차츰 재미를 알게 됐죠. 어? 소통하면서 하는 게 좀 은근히 재밌는데? 이렇게 하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삼성 화이트한테 죽방 맞고 떨어졌어. 처참하게 말렸어요. 그래서 너희들은 쓰레기다! 너희들은 쓰레기야! 지금의 이 분함 잊지 마라! 그러는 거예요. 예! 다음에 또 지면 팀 해체다! 어? 알겠습니다. 그 다음에 지구 팀 해체했어요?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딱 시작을 한게 된거죠? 참 이거 길저잉? 재미난 스토리였습니다. 아니 뭐 트위치 파티 이야기하다가 무슨 뭐 일대길 이야기라고 있어.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.